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하인쌤입니다.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17강 확인 설명 의무편을 공부하겠습니다. 먼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. 시기는 당연히 중개 완성 전에 해야겠죠. 중개 완성 후 하면 틀리죠. 대상은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하면 됩니다.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엔드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. 스트레이 오세요. 설명하고 제시합니다. 다음 상태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권리 이전 의뢰인 해야 되고 요구사항은 전반기 아니고 세 가지 10여 건 내오세요. 10여 건. 10여 건세 가지를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내 외부 시설물 상태, 벽면 도배 상태, 환경 조건 세 가지, 10여 건세 가지입니다. 내 요구했는데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. 이것도 세트로 설명하고 기재하고 세트로 해보세요. 그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. 확인 설명할 때는 설명하고 제시하고 자료 요구 불응했죠. 그때는 설명하고 기재하고 세트로 해봅니다. 네, 이어서 중개 완성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죠. 작성 시기는 중개 완성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이 개공과 당일 중개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. 아래 보시면 개공과 소공은 이두 가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. 그러니까 개공소공도 이두 가지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. 개공소공은 이그 중개 완성했을 때 작성하는 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. 그래서 이거 서명 및이야 다섯 글자죠. 거래계약서 다섯 글자, 확인설명서 다섯 글자면 잘 외우세요. 근데 우리 판례는 서명 및 날인이란 확인 설명서에는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, 개공이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개공도 한 번도 보지 않겠죠? 여기는 굳이 서명 및 날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 것은 교부한 확인 설명서를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, 밑에 좀 이따 나와요. 다음 보존 의무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서 3년, 확인 설명서 3년, 거래 계약서 5년, 제일 끝에 매수인 정태리는 다 5년입니다.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학생들이 전학 갈 때, 갈 거, 학생들이 전학 갈때 3, 3, 5로 몰려갑니다. 학생들이 전학 갈때 3, 3, 5로 몰려갑니다. 그래서 이 테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. 자,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. 일단 4번 판례 보세요. 4번. 개공, 법인은 대표자죠? 분삼 책임자와 소공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확인 설명서랑 개공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를 의미하고 개공이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다가 작년 최근 판례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. 꼭 기억하셔야겠죠? 자, 1번.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예의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당연히 소멸한 건 아닙니다. 즉 보수를 받든 안 받든 확인 설명 똑바로 해야 되고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 질수 있다는 겁니다. 2번 개공이 중개사무 현상을 측량까지 할 의무는 없어요. 3번 부동산 개공이 중개 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그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됩니다.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 찍히죠? 그것만 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. 자, 문제 확인해 볼까요? 이 30의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법령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옳은 겁니다.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. 1번 특별히 틀린 게 없죠? 이렇게 옳은 걸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평이한 문장이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. 2번 두 명의 개공이 공동 중개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 중개한 개공 중한 명만 하면 틀리죠? 둘 다.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. 3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? 4번 중개 보조는 확인 설명하면 안 되죠.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됩니다.
원케이공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아까 5년을 보전한 적 5년입니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이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는 A4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중개사법, 부동산거래신고법령,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. 95점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을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해주세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